내가 같이 뛰어본 선수들 중에서 성격, 축구, 인성, 뭐 다, 전체, 모든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존경하는 두 명이 있는데, 지성이 형, 그 다음에 하세 마코토. 두 명. 구자철이 말하는 하세베 마코토. 일본 대표팀 주장이었고, 나와는 볼프스부르크에서 2년 동안 같이 뛰었었고, 내 룸메이트이기도 했고, 내가 같이 뛰어본 선수들 중에서 성격, 그다음에 축구, 인성, 뭐 다, 전체, 모든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, 존경하는 내가 같이 뛰어본 선수 중에 두 명이 있는데, 지성이 형, 그 다음에 하세 마코토. 두 명. 이두 사람은 뭐가 다르냐? 인성도 훌륭하고 축구도 잘하는 선배님들 굉장히 많아. 근데 나는 하세베 마코토 보면서 아, 지성이 형이랑 비슷하다는 생각 좀 많이 한것 같아, 진짜. 하세베 마코토는 운동장 안에서 막 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무너지질 않아. 지성이 형처럼 멘탈이 너무 강하니까.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야. 그게 두 선수의 가장 큰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. 경기를 뛰었는데, 하세베가 경기를 뛰었는데, 경기를 잘 못했어. 무너질만 해. 훈련하는데 자신감은 좀 잃은 모습이 보여. 오늘은 막 실수만 하고, 경기 잘못 뛰고 와서, 쉬고 와가지고 운동하는데 막 실수하고, 그날 운동 망치고 집에 갔는데, 자존감 잃어버릴 수 있는데, 다음날 와가지고, 바로 이렇게는 못 올라가도, 흔들리지가 않아. 그러니까,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저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있는데, 막 실수했어. 막, 그런 불안한 모습이 없어. 실수를 해도 그냥 똑같이 계속 하는 거야. 끝나고도 당당하고 항상. 그런 거를 나 진짜 많이 배웠어. 진짜 많이 배웠고. 그때 당시엔 몰랐지. 근데 돌이켜보면, 왜 하세베 마코토는 지금까지 분데스리가에서 뛸수 있을까 주전으로. 왜 아직도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세베를 필요로 할까? 분데스리가 10년을 넘게 어떻게 뛰었을까? 라고 돌이켜보면, 이게 없는 거지, 이게. 업앤다운이 거의 없는 거야, 거의. 그냥 일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. 좋을 때 절제할 줄 알고, 안 좋을 때 티내지 않고, 다시 중간을 찾을 줄 아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존경이란 단어를 감히 꺼낼 수 있었고, 그 정도의 정신력을 가진 선수는 특히 아시아로 더 좁혀오면, 아예 없었던 것 같아. 진짜 없었던 것 같아. 가끔씩도 뭐 문자하고 하지만, 처음에 나를 너무 많이 도와줬어. 룸메이트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21살 차니까 외롭고 좀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.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세베 마코토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었지. 나도 골에 또 자존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이라 그러면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 자존심 뭐가 필요했어? 내가 살아야 돼. 그냥 하세베 형, 이거 좀막난 도와줘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.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나는 조용히 있고 이랬는데 와가지고 야 저처럼 일로 와 같이 가자 챙겨주고 그다음에 내가 막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중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 중요한 얘기니까 이런 거는 너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라고 먼저 와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거든 솔직히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하세베 마코토랑 선생을 같이 하고 하세베 마코토를 떠나서 마인츠나 뭐 아우크스부르크나 아니면은 어디에서도 일본 선수들을 만나면 혹시라도 내 도움이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도와줬었던 것 같아. 나를 그만큼 챙겨줬던 그게 너무 고마워서야. 단지 진짜 그게 제일 가장 컸지. 굉장히 고마웠고 그다음에 돌이켜보면 배운 게 너무나도 많았고 뭐 고맙다라는 말은 사실 못했는데 뭐 계속 만날 거니까 만나게 돼 있고 아무튼간에 대단한 선수, 대단한 사람이다.